자연의 숨결을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내는 서양 화가 이정자 작가를 이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먼 산 위로 아침해가 떠오르듯 아름다운 꽃들이 하나둘 피어납니다. 꽃병 가득 피어나는 꽃들의 모습에서 맑은 자연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10여 년째 자연을 그려온 서양 화가 이정자 작가는 꽃과 나무 등 자연을 소재로 한 풍경을 작가의 따뜻한 시선으로 화폭에 담아왔습니다. 주제는 항상 고향의 진제,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품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고향이고. 산과 들녘에 피어있는 꽃과 나무는 소박하지만 정겹고 아름답습니다. 보는 순간 마음의 평안함이 느껴집니다. 울긋불긋 조화를 이룬 색채, 섬세하게 표현한 붓터치는 드넓은 하늘과 땅, 산과 나무 등 계절 따라 변화하는 자연의 무궁무진한 아름다움을 덧입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면은 다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친구를 따라서 처음에는 친구를 따라서 그냥 가긴 갔는데 그게 그냥 홀딱 반해가지고 한번 나도 해봐야 되겠다 하니까 여기까지 지금 온 것 같아요. 이정자 작가는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 등 활발한 작품 활동과 함께 현재는 한국미협 전남여성작가회 섬진강 여성작가회원으로 미술계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연의 편안함과 아름다운 꽃향기를 머금은 이번 작품들은 따뜻한 봄의 향기로 휴식 같은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